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주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보러 와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또한 새로 오신 분들도 저희가 진심으로 너무나 반갑고요. 항상 이렇게 저희 방송 와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주안해서 사랑합니다. 네, 지난화에서는 저희가 북한의 방송원에 대해서 장영시 전도사님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보시지 못한 분들은 지난화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사회를 맡는 귀한 영광을 받았는데요. 저는 남한에서 복음 통일을 꿈꾸는 네, 남한의 평범한 청년 송다영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바울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허 드보라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네, 세터교회의 강철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9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와서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4년도에 세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북한을 바라보며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이신 목사님 정말 반갑고요. 아, 제가 이렇게 탈북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항상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지하교회에 대해서 이제 촬영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남한에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일단 북한에 계실 때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97년도에 첫 탈북을 했고요. 그리고 98년도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때는 아마 거의 대한민국을 탈출 이렇게 탈북하는 것이 거의 이렇게 초기라고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조금 연세가 있으니까 제가 66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북한 땅에서 다 배우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토요일 날이 안식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 그때 66년도 전에 출판물 소설 책에도 변절자를 가로유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팔아먹었다고 제가 또 좀 증언하고 싶은 게 많지만은 실제 6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 북한에 이제 1세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강철호 목사님께서도 탈북 이제 해서 저희랑 이렇게 함께 계신데 그 당시에 지하교회나 뭐 교회,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 우리가 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일성 시대 그러니까 김일성 죽기 전까지 90년도까지는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특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 교육을 시키면서 종교 탄압 말살을 그때는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25 이전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지하로 잠적했지요. 그 당시에는 처형하고 또 수용소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90년도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김일성 죽고 이후에 많은 탈북자들이 생기면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나가서 중국에서 이제 또 기독교인들을 접하고 중국에서 교회를 접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다시 북송된 사람들,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이
많이 알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의 종교 현황을 보게 되면은 1세대, 2세대로 나누고 싶은데요. 90년 이전까지의 북한의 1세대들이죠. 6.25 이전에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그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은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하고 거의 똑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김일성 탄압 이후에 그들이 많이 지하로 잠적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북한의 기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아편으로 그렇게 교육되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또 북한으로 직접 북송된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예, 북한에서 사상 교육의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이 북한 사회에서 지금 점점 조금씩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라는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럼 북한의 교과서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교육은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제가 함흥 고향인데요,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교회였다는 게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없었습니다만은 종탑, 한국에 보면 종탑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종교를 앞세워서 북한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지은 상징물이다 이렇게는 그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를 지금 말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예배당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김일성 시대에 그 예배당들 십자가를 다 떼어버리고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면서 그 옛 기독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들이 지금은 예배당으로 아니거나 그 북한의 문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문화센터 겸 그런 하나의 군중들이 모여서 무슨 집회하는 장소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목사님은 그 교회가 그럼 교회인지도 몰랐던 거고 직접 들어가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저기 교회에 딱 이렇게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그런 교육만 믿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걸 모르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운 하나의 상징물 이렇게 그냥 배운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과서에도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옆에 계시는 분들도 북한에서 배웠겠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미제국주의가 한 나라를 침략할 때,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이 선교사들이 아주 고도로 훈련된 간첩 조직과 같은 이런 선교사들을 그 침략하는 나라에 먼저 보내는 것은 이 그 종교적인 사상이죠. 지금 말하면은 선교적인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하늘의 신이 있어서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에 들어올 때 반항하지 말라. 이런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여보내. 우리는 그런 게 아주 나쁜 교육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중국과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부터 북한에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이렇게 탄압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와서 알게 되는 거죠. 북한에 있는 한 그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안다 해도 교육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북한에 봉숙교회나 칠골교회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혹시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걸까요? 네, 신앙의 자유가 이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기에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이런 예배라는 걸 한다,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렇고 그 칠골 교회나 봉수 교회는 김일성이 엄마가 예, 엄마를 위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해서 세워놓은 교회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언제 한 15년 전인가 언젠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쪽지글이 가운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그 봉수교회에 그렇게 많이 가서 도와주셨대요. 해마다 가서 그 교회를 가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예배를 참가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어느 날에 갔는데 그날도 역시 많이 이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춘다는 게 없잖아요. 아무 때나 일어나잖아요. 어떤 여자분, 여성분이 거기서 성령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지니까 모르겠어 눈치 하다가 데려갔죠. 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 왜 데려갔을까? 모르잖아요. 남한 분들은 몰라요. 엄마 왜 데려갔을까? 저 사람이. 예, 그랬는데 정녕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해는 갔으니까 내년에 예, 갔더니 이듬해 갔더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게 궁금한 거지. 방언이 터진데 왜 데려가지? 그럼 이 여자는 어디 갔을까? 예, 그랬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뭐 모르는 곳에 데려갔던가 아니면 절대로 자기 그 김일성이 사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데려갔거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때 깜짝 놀라서 다시는 내가 북한 땅에 가서 도와주러 안 간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그 쪽지글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정말 북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래도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어서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북한 땅에 가지 않겠다고 예, 어떤 쪽지글을 쓴 거 보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 땅에서 살아온 우리는 아, 이 사람들 그때 어떻게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겠구나. 이걸 우리는 다 알죠. 예. 근데 그 남한 목사님은 모르시죠. 모르는데 그분이 성령이 터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있었겠어요. 아, 그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감격이 순간에 그냥 사르르 예, 여리고 무너지듯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너무 이렇게 막 어이없는 글을 예, 그렇게 너무 힘들었다는 그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봤어요. 예, 봉수교회가 예,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아는 사람들만 알지 지방의 사람들은 봉수교회 그런데 사실은 그 처음, 한국에 와서 처음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봉수교회가 예,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 때 예,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위상이 세워지면서 북한에서도 이제 우리도 세계 축제를 하나 하자. 그래서 세계 청소년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북한으로 이제 몰래 간 거죠. 임시교역도 그때 에, 북한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을 방문했던 그 청년, 그러니까 세계 여러 청년, 여러 나라 청년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 사실은 체제 선전이잖아요. 북한에 위대한 김일성 주위에 똘똘 뭉친 북한 그리고 세상에 부름 없이 자란 북한의 어린이 이런 걸 많이 선전. 을 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김일성 사상이 있지 북한에는 종교는 없는 거냐 이렇게 그 들어간 사람들이 방문하면서부터 북한 보위부에서 아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세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봉수교회 칠곡교회를 아주 부상시키기 시작했다. 는 북한 고위층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북한은 이 외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핵을 비롯해서 그 모든 돈의 출처 외국에서부터 외화가 들어가야지 북한이 그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위화를 볼 수 있는 게 종교인들을 끌어들여서 종교인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드는 헌금이지요. 이 헌금을 받아서 자기들 소위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바로 이런 자금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북한 보위부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양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우리와 같은 하나의 종교시설로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북한 노동당 로부터 관리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하는 그 헌금이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그 교회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 자금으로 아니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이런 쪽으로 그게 유용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자금 확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일날 주일날에도 해외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 안 들어가면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예배 안 드려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당원들이고 충성분자들이고 이제 목사님 말씀했지만 85년도에 김일성 지시에서 두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시 이거 복원하면서 종합대학의 종교과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을 러시아에 있는 정교 동방정교가 많이 지원했거든요. 북한에 이제 천주교는 장충성당이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그거는 체제선전과 이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전혀가 그 보여주기 식이고 사람의 말씀 살아계신 게 전혀 없고 좀 더 제가 말씀 길게 할 것 같은데 제가 85년도에 이제 그 두 개 교회를 오픈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누굽니까? 여기 대한민국의 문익환 목사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양동근 목사 여기에 이제 그 우리 지금 이석기는 지금 감옥 가 있는데 통진당 설립자가 김영환 씨예요. 그 김영환 씨 강철 서신에 보면 첫 권두원이 양동근 목사님이 북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글이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에스더에서 계속 강의하잖아요. 북한교의 멸망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나도 목사지만 다 우리 목사지만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북한 땅에 저렇게 된 것도.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이념 갈등과 종교는 앞에 갔다고 핍박하는 거기에 동조한 사람 자체는 정말 그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 기독교를 아까 강철호 목사님 강의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한반도에 나는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봐요. 저 북한 땅에 나도 눈물 흘리며 그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다음에 왜 그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굶어죽고 노예처럼 살아가는가. 그러나 우리는 남한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어찌가 하면 통일될 때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이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정말 한반도가 통일되면 선교 대국이 될 것이고 대상나라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말만 들어보고 그래도 교회가 있긴 있네 하고 그냥 말았었는데 이 실태를 오늘 귀한 간증 덕분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게 됐고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저희가 교회라는 딱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근데 진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 수단으로 교회가 그냥 하나의 장소,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매개체가 된다는 게 지금 참 듣는 내내 너무나 좀 사실 화도 나고요. 가슴도 너무 아파서 네, 참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어쨌든 교회 자체에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교회라는 말이 북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하교회는 이제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이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당연히 몰래 드리잖아요. 그럴 때 발각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기독교청연합회에서 올 초에 북한 보위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성행하는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를 찾아내고 체포하고 그들을 잡아낼 때 대한 그 강연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자진해서 들어간 탈북자들도 꽤 있다고, 북한 보위부가 그것을 직접 보위부가 그걸 승인, 그걸 보위부가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각 북한의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중국에서 접했던 신앙을,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병이 낫는다. 아마 이런 뭐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선도는 아니지만 그 잠시나마 중국에 가서 받았던 그런 복음 전파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적으로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잡았다. 그리고 이게 종교 행위다. 이게 기독교 복음 전파다. 이렇게 그 북한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런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아, 이제는 북한의 지하교회도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이제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시대에 봉수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봉수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당간부들이 김일성한테 이런 제의를 했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주체사상이 있는데 주체사상에 지금 우리 아주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는 북한 사람들이 이 종교사상을 우연이든 또 어떤 기회든 접하게 되면은 이들의 사상의 갈등을 겪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김일성한테 제의를 올린 적이 있답니다. 그때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체 사상은 유일한 사상이기 때문에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우리는 종교 사상에 절대로 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봉수교회, 칠골교회뿐만 아니라 지하교회를, 북한의 많은 지하교회의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사상 충돌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신앙을 간접적으로든 아니 직접적으로든 이렇게 접하는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들이 그 갈등을 느끼는 게, 이 기독교 사상이 우리 주체 사상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에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이 있다면은,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하고 김일성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이 물음을 계속 북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또 그 답을 종교, 이 기독교를 통해서 알려고 그들이 발부둥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 없었던 북한 당국이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이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입니다. 왜 북한이 그들을 가두었을까요? 왜 그들을 두려워서 그들이 북한에 체포해서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북한에 기독교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주체사상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그분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주체사상이 복음을 모방한 사상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 기독교의 모든 이 정의를 주체 사상이 모방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지하교회를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북한 당국인데, 북한 당국이 이걸 두려워하는 바로 그 큰 이유가 사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북한의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한국에 온 탈북자들도 잘 안 믿는데, 한국에 온 탈북자들도 예수 잘 안 믿는데, 아니 저 막연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낸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
행복한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저는 넘치는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찾았던 우리 탈북민들입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탈북자들 지금 현 생활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탄압 속에서 저들이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을 듣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신앙이 갈망하고 있고 이 신앙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통일 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통일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통일 후에 복음을 전하기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유 세계가 맞본 저 자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한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독재 사회에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바로 저들에게 뼈와 살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참 지하교회가 이제 나만의 뭐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방금 어떤 뭐 목사님 말씀도 해 주시고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딱 짚어 주셨는데 지하교회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뭐 숨이라도 제대로 뭐 쉬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게 뭐 먹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당국은 지금 네, 이 지하교회를 통해서 네,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들이 싸운 게 다 무너질까 봐 지금 더 경계하고 더 탄압을 하고 있다는 네, 그런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지하교회 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내통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거든요. 저 역시 북한하고 내통하면서 북한의 현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일 암울한 시기인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지금 겪어보잖아요. 지금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북한 사람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더 힘든 시대를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지 북한에는 지금 이제 목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신 행위가 아주 활발하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북한 내부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미신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망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미신이라도 하나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체 사상을 믿었는데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을 해봤는데 그 충성도 자기들이 밥을 못 먹여준다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는 미신 행위를 해서라도 한번 자기들이 좀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이런 발버둥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전할 길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왜냐 한 반세기 넘게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한국교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누군가 탈북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을 잘 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만큼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한국에 이제는 다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아요. 다 알려졌잖아요. 북한에 지금 어떤 한국 문화가 들어가서 지금 북한 사람들 어떤 거기에 좀 젖어서 환장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와서 한 얘기잖아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지금 북한에서 완전히 성형되어 있고 북한 사람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불렀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밤에는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밑에서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식구들끼리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연한 소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소식도 누가 전했습니까?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 한국의 문화가 북한으로 이렇게 물밑에서 쓸어들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도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과 심금을 울리는데 아, 이 진리의 복음, 참 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왜 못 들어가느냐. 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문화보다 더 저 엄청난 여러분 정말 저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금 세 분 다 탈북민 목사들입니다. 탈북민 목사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북한에서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북한을 떠나올 땐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 와서 중국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을 주목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구원시키면은 우리 같은 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은 제가 북한에 지금 여러 가지 비밀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만은 뭐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일부 탈북자들은 가족하고 내통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야, 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 하는 자랑을 하는 탈북민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잘 되었다고 하는 그 자랑이 북한 사람들의 가족에게는 그게 아주 신금을 울리는 하나의 메가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면요. 그 가족에게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탈북자가 가르쳐준 게 뒷동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하나 꺾어다가 집안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보다 조금 더 크게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이 북한의 가족마다 다 걸려있잖아요. 그 사진보다 조금 크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데 걸어놓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가족만 볼 수 있는 곳에다 걸어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온 가족이 손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해. 저는 이게 진실한 복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십자가 바라보고 자기 가족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 저는요 성경책을 놓고 탈북민 가족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알게 해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린 십자가다는 걸 알게 하고 통일된 후에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신앙이 있는 우리 탈북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서 제대로 또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탈북자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잘 하게 되면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저는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정말 너무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저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참 탈북민분들 여러분들 연예인들보다 지금 훨씬 더 지금 모시기 힘든데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 지금 북한에 무관심하고 탈북민분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참 그런 현실인데요. 저조차도 지금 저도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그걸 전 안 지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그냥 제 먹고 사는 것, 그냥 우리 가족 정도만 생각했지 그 북한 저희 한 민족인데 정말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북한 분들이 없으니까 통일이 되면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오늘 이 귀한 간증을 저희가 절대 잊지 말고요.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희 한국교회가 탈북민분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탈북민분들에게 복음 전파에 힘쓰고 이분들 양육하기 힘쓰고 또한 그냥 우리의 판단으로 이분들을 뭐 바라보거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북한을 위해 어떤 일을 주님이 시키신 어떤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너무나 감사한 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하교회에 대해서 이 시간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쇼의 결론은요, 여러분. 지금껏 제가 말했듯이 탈북민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기도로 구하면서 이분들 정말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저희가 남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복음통일 그것도 저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통일을 이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저희가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방송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촬영하면서 편집하면서 이런 게스트분들 모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조회수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희가. 근데 세상에 나오는 유튜브 방송 채널 보면 정말 자극적이고 재밌고 흥미 위주의 것들은 막 몇만이 넘어요, 조회수가. 근데 저희는 지금 몇백 정도 나오는데요. 이 순간을 주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각자가 아는 걸 떠나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저희는 복음통일이 될 때까지 이 방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번 주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